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선에서 턱걸이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60선까지 다시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저기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장 첫날에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36%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050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3%에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57,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현재 1%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 1% 하락세 예상됩니다.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19,500원 바라보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4%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6% 넘게 빠졌습니다. 34만 원 선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SK텔레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비슷한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7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1%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66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3,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과 CJ E&M은 모두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현재 1%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만 원 선 그리고 5만 9천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메디톡스 1% 넘게 상승하면서 57만 3,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HLB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8,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5% 하락하면서 9만 2,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0.79%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어제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9만 1,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쌍용 양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분기 매출액은 4,5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970억 원대로 특히 영업이익단이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의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시현할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월 가격 협상 이후에 반영될 4분기 판가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3분기 폭염 및 추석 연휴 등으로 이연된 출하량이 4분기에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 각각 7월과 10월부터 ESS와 배열 설비의 가동 본격화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멘트 업종과 좀 본격화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간 300억 이상의 추정되는 원가 절감 효과로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 유연탄 옵션 효과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이 개선 폭을 확대시켜 나갈 전망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킬레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옵션 계약, 즉 2018년에서 2021년까지의 옵션 계약이 있는데 호주 뉴캐슬 지수 가격과 옵션 행사 가격, 즉 톤당 70에서 80달러 정도의 옵션 행사 가격 차익에 대한 정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레깅이 되면서 원가 절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연간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유연탄 매입에 있어서 호주 뉴캐슬 지수가 행사 가격 이상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이익이 개선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쌍용 양회의 투자 포인트는 남북 경협 모멘텀을 배제하더라도 시멘트 가격 인상과 함께
ESS 및 배열 설비 가동, 그리고 옵션 계약 등 업계 내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이익에 대한 구조가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류비 절감을 포함한 구조적인 해안사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분기 90원 수준의 높은 배당 매력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말 시점에서는 전일 대규모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전략은 현재가부터 6,100원까지의 늘목 매수 구간 접하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쌍용향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4일에 추천해 주신 에코프로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7일에 주셨던 CJ대한통운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주셨던 신라젠 6% 넘는 수익률 거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 주셨던 동양피스톤 벌써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12월 7일에 주셨던 제로투세븐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대림산업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원아이텍 5% 그리고 하림지주 6.67%의 수익률 거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CJ대한통운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BH 10.32% 그리고 3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3일에 투자 의견 주셨고 1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오리온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15% 넘기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고요.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5위 올라와 있고요. 10.47% 그리고 4위에는 한국전력 11월 27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동양피스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0일에 추천해 주셨고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26일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두 달 정도가 되는데요. 약 수익률이 34% 정도 기록했습니다. 1위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날 추천을 해주셨고 수익률 7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대우건설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김윤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는 30%가 넘는 수익권인데요. 김윤연구원의 한국전력 올라와 있고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34.38% 기록했습니다. 네, 4위부터는 60%가 넘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SPOSL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무려 70.92%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위에는 현재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92% 그리고 신일섭 소장의 풍국조정이 1위에 올라왔습니다. 14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시장 흐름 조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미약품의 이 해당량의 FDA 지정 무산 소식과 함께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흐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6만 원 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합니다. 그래도 3만 8천원대 지켜내고 있는데요. 3만 8,3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 흘러갑니다. 0.17% 하락하면서 5만 8,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67% 상승세 나옵니다. 22만 5,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4위에 현대차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2만 5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LG화학 0.58%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하락폭 큽니다. 2%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33만 6,500원에 흘러갑니다. SK텔레콤과 한국전력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6,500원에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47% 빠지면서 20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667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오늘 눌렸던 바이오주들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만 3천원대까지 회복했고요. 신라젠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만 4,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CJ E&M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9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1만원 선 깨졌고요.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모두 0.67%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메디톡스 현재 0.58%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56만 2,400원에 흘러가고 있고 HLB도 0.5% 빠집니다. 7만 7,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88% 상승하면서 6만 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의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 두올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12%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올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3,520억, 영업이익은 78% 증가한 237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작년에 인수한 스웨덴의 보그스탄 실적이 연결로 반영되면서 유럽, 남미 매출액이 300%, 450% 증가했습니다. 한국 법인의 이익률이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의 법인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실적 이런 흐름이 좋지만 자동차 부품증이 부진했던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상태로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은 흐름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피스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12월 10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약 10일 만에 현재 23%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피스톤 추천 이후 등락폭 이제 보이면서 현재 좀 상승권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요. 차별화된 경쟁력 바탕으로 안정적 수주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말기 수주 총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를 좀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중 70%가 이제 2020년대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반기 이후에도 이제 10월 종속계산인 동양 피스톤 멕시코가 2024년까지 이제 폭스바겐과 1,025만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또 공시하였는데 이제 또 11월 포드와의 또 590억 정도의 이제 신규 수주를 공시하는 등 수주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셀 바이오텍이 되겠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아마 임상이 일단은 시작이 되면은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될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95년에 설립되어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나라 국내 매출 1위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입니다. 덴마크의 한센, 다니스코, 일본의 모리나가 프랑스 로셀과 함께 이러한 그 프로바이오틱 배양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체 브랜드 듀얼학이 있고요. 이러한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본고장인 유럽으로 수출하는 등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추천한 이유는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항암제 개발업체로 변모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산균을 활용한 대장암 치료제인 CBT-PH 있습니다. 2015년에 이 회사는 중소기업체 선정한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되면서 난치성 장질환 치료제 관련 개발비로 74억을 지원받게 되면서 대장암 치료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산균부터 분리한 정제 단백질 PAC 대장암의 치료 효과 및을 발견하고 이러한 약물을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과 대장암 치료 효능이 있는 유산균 이정도 총 3건의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올 11월에는 균일한 품질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4공장 신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항암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대장암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약물 전달력과 발효능이 높은 한국형 유산균 펜토스 사우스 SL4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물질과 유산균의 원래 물질은 P8, 그 다음에 사시타틴 ADN을 제조해서 항암 단백질이 다량 생산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재료를 발상으로 해서 CBT-PH은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으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PA 단백질은 유산균에서 유래해 기존 항암제 대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이 곧 진행될 텐데 임상 이후에는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상업화는 빠르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쉬로 대변되는 글로벌 대장암 치료 시장은 약 12조 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죠. 또한 이 회사는 2019년에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유전 정보를 뜻하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신경질환, 심혈관, 암, 당뇨병, 대사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은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암, 자가면역 질환, 외장간, 당뇨, 비만 등 겨냥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은 올해 5,600만 달러에서 2024년 무려 200배가 증가한 94억 불의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가 시판된 제품은 없으나 지금 세계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는 컨센서스 기준 2019년 퍼가 14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항암제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봐도 영업이익률이 30% 넘고 배당 성향도 보통 20% 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며 일단 임상이 진행되는 소식과 함께 해서 일단은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인데 S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사업과 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인 EPC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태양광 모듈 판매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태양광 발전소 유지보수 사업, 수소연료 전지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유럽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칠레 등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209억, 영업이익은 22억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감소한 전년 대비 좀 감소한 실적인데 비록 꾸준한 태양광 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쟁 격화에 따라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동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태양전지의 모듈 제조회사인데 보통 이 회사의 제품은 25년 내구성을 보장하는 제품으로서 국내 다른 그 업력이 짧은 이러한 회사보다는 우수한 일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 최초로 1500V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제품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고 미국의 최고 인증 기관인 6월에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메가와이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당사는 발전소 운영 면에서도 세계 최초로 웹 기반의 발전소 운영 감시 체제를 확립, 이러한 사업 시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법을 통해서 북미 지역의 발전소 건설을 완성했고 미국인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본의 주코쿠 지역에 1100억 원 규모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의해서 중남미 태양광 시제 칠레에도 진출하고 있고 향후에는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호주 시장에도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사는 과거 모듈 제조 중심 사업 모델에서 미드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회사의 어떤 가치는 우수한 자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S파워는 지분이 100%인데 이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의 O&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통합관리 시스템, 일단은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리하는 이런 업체인데요. 모든 발전소를 외부로 관측,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외에도 O&M 관리가 필요한 국내외, 해외까지 모든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 업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 다음에 칠레, 이러한 법인을 통해서 이러한 우수한 발전소의 어떤 관리를 함으로써 분명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SP열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67%인데 최근에 SP열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0월 15일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6,500원인데 지금은 2배가량 오른 31,650원. 이 회사의 지분율을 67%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4년 본격적으로 가정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에 진입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배가 넘는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회사는 SP열세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미래시장을 수요일을 예측하며 2016년 연료전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모듈형으로 용량 증설의 편리성 및 설치 면적이 최소화, 약 기존 대비 약 70%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최초로 연료전지 제품으로는 KS 인증을 받았죠. 또한 새로운 신규 시장을 진출을 위해서 일본에 후지 전기의 100kW급 인산형 연료전지 제품을 공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개인 발전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연료전지 개인 발전 성공적인 시작으로 2017년 144억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수소 연료 테마로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데 이러한 훌륭한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7,900원, 순적가는 4,500원 드리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지니어스가 되겠습니다. IoT 시대 통합반 플랫폼 선도 주자인데요. 국내 정보반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설립되어 NAC, 네트워크 억세스 컨트롤 분야의 국내 선도 주자로 통합 보안 솔루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NAC 시장 점유율은
45%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 및 나라 장터에서는 점유율이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NAC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18개국 24개 현지 파트너스를 통해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매출액은 263억, 영업이익은 36억을 전망이 되는데 강력한 성장 돌력인 새로운 단말 보안 EDR 솔루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DR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5억 불, 1조 7천억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안 제품이 주수요처로 보안 투자 확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EDR 솔루션의 악성코드 탐지율은 무려 99.5%로서 60%대의 탐지율을 보이는 전통적인 백신에 비해서 높은 탐지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신규 사업 등에서도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선보일 업그레이드 제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DR 분야는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의 작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약 6배 성장하는 15억 5천만 불의 규모로 성장을 거쳐 추산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NAC 제품을 IoT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풀 오케스트라 보안 플랫폼 컨셉의 진이한 NAC 5.0을 공식 출시하며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시장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현지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접근제를 소개하고 미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태국 등 13개국 19개의 리셀러와 현지 유통을 계약을 마쳤습니다. 향후 이러한 해외 사업 신기업을 통해서 이 회사의 어떤 투자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목표가 6,49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이 곧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이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본 S에너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회사의 성장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과 관련해서 현재 점유율이 70%이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이제 린드먼 아시아는 이제 중소 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상호펀드 운용사인데요. 이제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조합 시장이 고성장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호펀드 시장도 이제 연계금이나 기관 투자자의 대체 투자 확대로 여행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운용 자산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서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하락한 것은 또 의뢰성 성격인 주식평가 이 감소에 기인했지만 이제 올해 또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 주식평가 손익 이제 자본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은 이제 관리보수 기준으로 반영되고 점차 영업이익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회수 및 진행하는 펀드 운용은 7,070억 원 정도 가량인데 또 SW 중심의 IT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에 집중 중이고 이제 회수 방법은 이제 IPO나 이제 M&A 중심이지만 세컨더리 펀드나 이제 구주 매각이나 뭐 풋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최근 과거 투자한 중국 기업 위니푸드가 코스닥 시장에 성장했고 동사 현재 위니푸드 지분을 한 16% 정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신규 펀드 결성으로 인한 관리보수 확대가 실적을 이제 견인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상호펀드 관리보수 자체는 투자 집행에 따른 투자 잔액 감소로 이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한 40억 정도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17년에는 이제 결성된 린드먼 아시아 투자조합 12호의 관리보수가 18년에 이제 온기로 잡히면서 안정적 수익을 좀 기여하게 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이제 2017년 43%에서 올해 58%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 벤처캐피탈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제한적인 비용 증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또 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모험자금 확대로 3년간 이제 10조 원 혁신모험 펀드 조성 예정이고 18년부터 20년까지 연간 3조 원 이상의 규모의 이제 또 정부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벤처펀드 활성화로 회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영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인데요. 올해 업력으로 입증된 실적을 보유했고 중국 투자 등에 특화된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정부의 자금 수혜력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용 자산 확대로 이어지고 이제 관리 부서만 영업 이제 이익을 꾸준한 상승으로 이제 판단되는데 2019년은 청산 가능한 펀드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투자 회수기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4,700원,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지니어스인데요. 이제 지니어스는 2005년에 설립되어 이제 NAC, 즉 네트워크 접근 제어 분야에 국내 선두주자로 통합한 솔루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접근 제어 분야로 시장 점유율 4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특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이 나라 장터에서 시장 점유율 72% 정도로 이제 공공부문에서 제품 기획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NAC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11개국 이제 또 15개 현지 파트너사를 또 운영하면서 또 해외 산업까지 진출 중입니다. 이제 글로벌 이데아 시장이 이제 2020년까지 약 15억 정도 달러 규모로 좀 상당히 좀 기대되는 시장인데요.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좀 보안 제품의 주 수요처로 보안 투자 확대는 이제 또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신 러닝을 좀 탑재한 지니어스 EDR 솔루션의 확대 자체는 이제 또 악성 코드 탐지율이 99%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제 뭐 60%의 탐지율을 보이는 전통적인 또 백신에 비해 또 이제 탐지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비정상이나 이상행위 탐지를 통한 신종 공격에도 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추적과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지니어스가 차세대 단말 보안 솔루션으로 기대되는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또 초기 시장을 선점을 위한 또 지속적인 투자 진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뭐 국내 정보 보안 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안 제품의 주 수요처로 이제 보안 투자 확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지니어스 내부 요인 보안 플랫폼은 이제 타 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 40여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에 연동이 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는 2만여 종 이상의 최대 규모의 단말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또 사물 인터넷과 이제 클라우드 등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제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 기업들과 가시적인 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이제 또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니어스는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등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및 글로벌 NA 시장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등의 또 이제 고도화로 정보 보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EDR 부문이 성장 동력으로 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5,100원,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레이언스입니다. 레이언스는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핵심 부품인 디텍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11년 바텍 디텍터 사업부를 분할되어 설립되었고요. 이제 4분기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개선이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CMOS 디텍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치과용 동물용 이제 디텍터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또 유럽과 아프리카, 뭐 중동 지역 등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 중인데 이렇게 3분기 부진했던 TFT 디텍터는 전분기 수출 좀 수준을 달성을 해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IoT 센서 매출 자체도 전년 동기 부분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분기 대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CMOS 디텍터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TFT 디텍터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좋은 CMOS 이제 디텍터의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CMOS 디텍터 매출액이 이제 16년에는 332억, 또 17년에는 326억 원으로 좀 정체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3분기 누적 한 360억 정도 가량을 좀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이제 한 470억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4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가 예상한 이유는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용 이제 또 나치마켓을 좀 발굴하고 글로벌 치과 시스템 생산자의 디텍터를 좀 공급을 하게 되면서 고객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제 향후 산업용 제품까지도 이제 개발이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좀 확고한 상황이니까 이제 또 동사는 이제 보안용이나 특가 시장의 지배력 강화, 이제 또 지속적 개발 등으로 다양한 전방 시장을 이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 또한 견인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이제 벤더블 IR 센서 제품으로 뭐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도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실제 매출 발생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고수익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제 디텍터의 전자기기 및 산업용 확산과 또 CMOS TFT 설계 기술을 이제 모두 보유해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또 부문별로 성장의 재료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년은 전 사업 부문에서 걸쳐 이제 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매출 다각화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15,500원,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지니온스 같은 경우에는 최동기 부사장님과 종목이 겹칩니다. 그만큼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출 증대감이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DKT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KT는 2011년 6월 스마트 기기형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형 FPC의 모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영위한 EMS, 일렉트로닉 매니처링 서비스 사업은 IT 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함께 메이커 세트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동사의 주력 부여는 SMT, Surface Mount Technology는 EMS 부분에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SMT는 인쇄 회로 기판, PCB 표면에 직접 실장할 수 있는 표면 실장 부품을 전자회로에 부착시키는 기술을 의미하며 스마트 기기부터 로봇, 자동차까지 다양한 전자분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오늘 상장이 됐는데 일단 공모가가 7,400원, 현재가가 약 1,700원인데 시초가 대비는 많이 하락하겠지만 사실 공모주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공모주는 상장 첫날 일단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게 일단은 1차적이고요.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은 공모주 대부분은 6개월 동안 하락하는 하락 내지 횡보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자금 관리 차원에서 일단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홀딩하는 그러한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 일단은 수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을 일부 정도 실현하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처분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광인데요. 정치 테마주 부각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숨겨진 유시민 테마주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호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풍광은 이제 박석주 사회이사님께서 뭐 이제 유시민 농연재단과 이사장과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테마주로 좀 엮이게 되었었는데요. 네. 사실 근데 테마주 특징상 이제 뭐 선거 전부터 뭐 기업의 가치와 좀 상관없이 좀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실제 좀 정치인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만 좀 이제 소문이 관련이 없을 시에 좀 급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서 투자에 좀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한 테마인데요. 이제 풍광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이제 갭상승으로 좀 출발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시는 것보다 좀 이제 좀 가격이 안착되더라도 좀 소액으로만 좀 이제 용이하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많은 비중을 실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인데요. 임상 1상 결과가 조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또 부사장님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신라젠은 이제 패스아박으로 해가지고 임상 실험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신라젠하고 HLB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제 이제 악재가, 한미약품 악재가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신라전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나 우리 투신,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7만원대에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오늘은 뭐 보합 수준인데 이 정도 가격 수준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때문에, 또한 바이오주죠. 우리 전통적으로 12월이나 1월에는 바이오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지금 가격에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1일에 휠라코리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19%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최근 이제 악재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악재를 제외하고서도 실적은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67.7% 증가한 863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악재로서 63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863억이면 엄청난 성장을 좀 기록을 한 것입니다. 19년도에도 각 부문별 양호한 실적은 계속됩니다. 미국 법인의 로열티 매출액은 13%로 그 한 이제 7.2%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최근 이제 블렌드 성장률은 80%에서 19년도에는 연간 성장률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추정 실적을 반영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년에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좀 빠졌을 때 매수하셔도 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가온 미디어입니다. 그 케이블 방송, IPTV 등 이제 셋톱박스를 이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해외 OEM 생산 방식을 통해서 90여 국에서 150개 방송통신 사업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AR 셋톱박스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제 KT에 기가진이 셋톱박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기가진이 가입수가 110만 명을 이제 돌파한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이제 셋톱박스가 이제 음성 위주의 청각적 기능만 구현을 했다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IPTV와 연동이 돼서 금융, 홈쇼핑, 뉴스 등 지능형 대화가 좀 가능을 해줬고, 영상 기반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을 지금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KT는 기가진이 2를 또 출시를 해가지고 어린이 및 이제 영어 컨텐츠를 강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연내 이제 예상 말까지는 150명까지 이런 인원을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 자체가 UHD라고 해서 깨끗한 화질을 되게 구현을 하고 있는데, FHD 영상 대비해서 4배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꾸준한 시장 침투율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이틀 전에 주가가 무려 16.9%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원인을 한번 보자니까, 원재료가 지금 메인 칩이나 하드디스크, 뭐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0%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수혜를 통해서 내년에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이제 6천억을 전망했는데 19년도에는 20% 이상 성장을 고성장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앞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IPTV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고, 한국에서의 이런 이제 기가진이 또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로는 현재 지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는 것은 좀 이제 우릴 수 있고, 한 7,700원 정도가 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로는 만원, 손절가로는 6,9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9% 하락하면서 20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2049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2061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4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와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기관들 70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데요. 매수폭 큽니다. 개인들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큽니다. 685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하이닉스 2% 상승 전환됐습니다. 59,900원 선까지 올랐고요. 6만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38,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67% 하락하면서 22만 2,500원에 흘러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 오늘 흐름 좋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52,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350,000원 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SK텔레콤도 0.73%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한국전력과 포스코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1%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66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667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673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6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는 반대로 개인들 매수에 나섭니다. 132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소폭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기관들의 매도폭이 평소보다 좀 큽니다. 147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조금 흐름을 달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81,1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J E&M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9천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캠트 오늘 3% 넘게 상승합니다. 6만 1,6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22만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와 펄어비스 오늘 하락세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어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빠지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19만원 선 이탈하고 18만 7천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HLB도 현재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빨간불 켭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9만 3,600원에 흘러갑니다. 메디톡스도 0.6% 상승세 나오고요. 코롱티슈진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78% 상승하면서 3만 8,750원에 흘러 갑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현재 0.38%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1127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는 제지주로서는 이제 가장 화려하게 두각을 나타낸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신풍 제지를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백면물 아래 갖고 아주 싸죠. 뭐 1380원대인데 우리가 올해 폐지 가격 때문에 올해 뭐 여러 가지 뭐 신대양을 비롯해서 아세아, 뭐 무린페이퍼 많은 회사들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과거에 95%까지 치솟던 것이 70%대로 하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이제 호전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2018년도는 결과적으로 실적은 제지주의 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신풍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그런 하락과 또 판가의 인상 이런 거로 인해서 올해 한 영업이익이 최소한 130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중국에서의 또 폐지 수입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폐지 값이 떨어지면서 원가 부담이 하락이 됐는데 최근 들어 갖고는 좀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폐지를 수입을 하면서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가격 하락 그리고 나중에 다시 수입이 재개되면서 상승 이런 부분이 당분간은 그 일정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9년도도 어떤 그 원가에 대한 부분이 더 호조가 되면서 이런 기조는 실적에 대한 기조는 2019년까지도 이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상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신풍재지를 보면은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배당을 한 적이 없지만 그 적자가 났을 때도 이 회사는 그 배당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50원, 뭐 100원 이렇게 많이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 대한 그 배당 수익률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격도 쌍탕 산 상태에서 배당까지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영업이익이 130억대로 되고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아마 그 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마 배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에 이제 힘입어서 그리고 원가율 하락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 여기에 이제 배당까지 되고 여기에 이제 주가 상승도 한 단계 남아 있는 이 상승 이어진다 그러면은 아주 최고의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많은 종목이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 아직은 살아 있는 이 기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은 장중에 하락할 때 저점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 전략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저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3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서 뭐 하신다 그러면은 실적과 배당과 배당은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뭐 배당을 하든 안 하든 가격대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이런 종목은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연일 미국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12월 1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임시적인 휴전을 통해서 무역 협상을 재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듯 했습니다만 기대감과 실망감이 계속 공존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예산안 합의라든지 여러 암초들이 생기면서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 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중간 선거 이후로는 상원과 하원의 이제 지배가 분리되면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계속 태클이 걸리는 모습인데요.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웰 의장한테 얘기한 부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예산안 합의 같은 경우도 상하원 분리가 되면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태클이 많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자체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국에서보다 금리 인상 자체가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신중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엊그저께 계속 시장이 내렸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방어막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이견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도 통화정책도 어쨌든 관망 모드로 나갈 것이고 2020년도에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 것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당장의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완전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쪽은 당장의 경기 자체가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서 이미 경기가 나빠진 나라들이 빠르게 급등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로 시장이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비관론만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현재 이제 현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1월 달까지는 한 번에 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요. 시장의 상승 속도에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낙관론 자체도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장은 상승 없이 시장의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계속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정치 관련주나 수소차나 뭐 이런 테마주들 그리고 중소유주들을 위주로 시장이 좀 이어가고 있고 12월 들어서는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지만 이제 정치나 수소차들 그리고 계속 이런 쪽으로 순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내년 연초에 이제 CES를 통해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테마주들 중심으로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중심 테마주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시장이 조금 어려운 와중에서도 조금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 이제 수소차도 연관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업체이자 자율주행차 관련 대테마주인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는 자동차 연료 계통의 친환경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와 연비 효율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플라스틱 필러넷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차량용 차양 장치 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 테마는 올해 이제 8월부터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팀을 신설을 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40톤급 대형 트럭에 대해서 자율주행 성공을 소식을 거뒀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 법인에 대한 승인 기대감과 이낙연 총리의 자율주행차 선제적인 규제 혁파 로드맵 지시를 했고 며칠 전에 이제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까지 나오게 되면서 내년 초 사업까지도 진행이 조금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LG전자 같은 경우가 로봇 개발 업체인 로보티즈와 로봇 자율주행 모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LG전자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의 핵심 기술을 통해서 로봇 사업이나 자율주행차에 조금은 사활을 걸려고 목숨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삼성전자 역시나 이제 2025년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 목표를 하고 있어서 향후 자율주행 센서 시장이 2016년에 74억 달러에서 2021년 208억 달러, 거의 10배가량의, 5배가량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연평균으로는 23%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사업 진출을 하고 있고 정부도 지금 핵심 정책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코리아 FT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서도 국내 5개 완성차뿐만 아니라 GM 글로벌이나 르노 닛산, 폭스바겐 등 해외 완성차까지도 안정적인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S 소프트웨어 센서칩을 개발하고 있고 기존 대비해서는 이제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능도 안정적으로 평가받아서 2년 내에 상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한 SK&D 이제 센서칩을 OEM 방식으로 주요 벤더사의 ADAS용으로 구성 공급할 예정인데요. 기존의 업체들은 대부분 다 ADAS용으로 모두 다 사용하고 있고 또한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EB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기존 시스템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의 통계치를 내봤을 때 차량 부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코리아 FT 센서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거나 어두운 밤에도 160도 각도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면서 값비싼 부분이나 스마트폰이나 캠코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들 중에 대부분 자율주행차를 선택한 업체들은 모빌아이의 ADAS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시속 50km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밤에는 이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FT의 이제 AEBS 이 기술로만으로도 더욱 점유율은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최근 시장 하락 변동성에서도 한번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율주행 테마주들의 반등세에 동참하면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대량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된다면 8월 고점 부근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는 추천 매수가는 3,200원에서 3,0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과 종목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마음 고생이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5만 3천 원에 샀는데 3만 8천 원까지 내려가신 분들, 혹은 뭐 보혜양조 고점에 들어갔는데 벌써 20% 이상 폭락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